네, 장관님.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이 가장 핵심 과제다 했는데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산 격차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초고소층 그리고 재벌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지대를 갖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장관님을 비롯한 경제팀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기업들이 오랜 시 걸리는 설비 투자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금융거래라든지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면서 네. 한국 경제의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업의 토지 보유 급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겁니다. 국세청 2007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토지 보유는 5.9% 감소했어요. 그런데 법인 보유 토지는 8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법인 토지 증가량은 판교 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알고 계시죠? 네. 상위 1% 기업은 140.5%, 상위 10%는 97% 보유 토지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대기업들의 토지 보유 급증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그런 식으로 행태가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범이 기획재정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제를 운영해왔다고 네,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기업 기업들의 토지 보유가 급증했나 지난 10년간 특히 첫째는 정부가 기업이 비업용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어요. 방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그동안에 쭉 개정이 돼 왔는데 기업이 비업용 토지란 개념 자체가 형해화됐습니다. 90년도에 기업 토지공개념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대책이 제출됐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992년도에는 명확하게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리고 취득한 후 6개월까지만 허용을 했는데 2000년, 2019년 오면서 이 규정이 점차 무력화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한도 6개월, 1년, 2년으로 완화되고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관련은 유예기간이 1년, 3년, 5년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을 방조해온 겁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재벌 대기업은 공시지가로 670조에 달하는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각종 세제를 감면해주니까 토지 보유 비용이 완화되니까 뭐 토지를 계속 사재기해서 보유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2014년 이후에 그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10%로 완화됐죠. 제가 법인세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현황을 보니까 2014년 양도소득이 완화될 때 양도소득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종부세 강화에 이 비업무용 토지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빼셨겠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설계할 때 저도 그때 기재위 위원으로서 제가 이걸 잘 아는데 그때도 이거 싸움이 컸습니다. 근데 별도 합산 토지세액이 1.6%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0.7%로 하락했고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마음껏 보유하도록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쉐어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이거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이라고 그러대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부동산 관리 신탁 규모가 2017년 말 5조였는데 2019년 상반기에는 8조로 폭증을 했어요. 고소득층이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찾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방안이라고. 맞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제도 목적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집합펀드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지정을 면제해주고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해주고 낮은 공시지가 공정가액 반영 비율 등 이 모든 것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과거 경기 부양 시절에 동원됐던 세제와 지원 방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앞에서는 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뭐 다양한 방안을 시끄럽게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인데 이것은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에 3,200배나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쏠쏠이 규칙도 완화하고 세제도 감면해주고 부동산 신탁 같은 절세 방안도 만들어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지금 길게 말씀을 주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 자산 격차를 좀 줄이고 기업이 위험무용 토지에 대한 보유를 줄이도록 하고 또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견을 공감하고요. 정부도 그러한 방향에서는 세정의 원칙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5년 부동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6개월 1년이었다가 늘어난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인허가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기와 관련되는 제약 요소들 때문에 이 유예 기간들이 조금씩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늘려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유예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 보유가 더 늘어났다라고 의원님 지적하시는데요.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변동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대한상의는 지금 5년을 10년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나 재계 쪽 입장만 계속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은 정책 효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줄이는 노력을 주어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을 하고 계시냐고. 지난해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대해서 종부세 세율도 저희가 2%에서 3%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추가 인상해서 적용하는 것도 저는 사례가 되겠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얘기는 종합합산 토지하고 좀 달라서 업무용 토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지만은 별도 합산 토지는 업무용이고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내용을 좀 검토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저는 전체로 공감은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최대한 감안해서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그 주신 말씀을 최대한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